우리들은 홀로그램 속에서 살고 있다. 모든 것은 정해져 있으며 나의 환경에 나의 결정은 완벽하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. 5 레이터 어딜 가야 하나.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? 일하기 위해서 산다. 휴식도 일의 연장이니까. 이게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논리에 치우친다면 흑백 논리밖에 안 되는 거지. 여기는 요즘 뭐 나오나요? 양태는요? 볼락은요? 갑오징어? 안 하고요? 넘어진다니까. 일을 했고 또 일을 했고 또 일을 했다. 지금도 일 중이다. 노래미부터 노래봅시다. 노래미부터 노래. 그렇지만 남수는 완벽한 홀로그램 세상 속에 매트릭스 네오처럼 불완전한 방정식을 가지고 태어나 그 틈으로 노래미를 노려 오늘 무조건 잡는다. 옮겨봅시다. 나를 헛소리나 삑삑하는 아저씨로 보시는 분들이 있겠는데, 맞아요. 헛소리도 하고 아저씨기도 하고 뭐 나의 홀로그램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하는데, 거제 바다는 노래미 밭이었는데 이상하다. 홀로그램이 고장났는가? 여기는 스페로 가져가지고 파도가 타고 올라오는데 발판도 별로 안 좋고 피로해. 그리고 내가 추위는 잊었으며 완벽하게 나의 홀로그램은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다. 이렇게 안 나올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. 그만하거나 계속하거나 옮기거나. 바람이 많이 불어서. 홀로그램 속 남수는 절대로 핑계를 대지 않는다. 여기가 노래미 밭이었는데 안 나올 것 같아. 벌써 때렸어야 되는데. 나 같은 낚시 라스트 타임. 같이 일하시는 분이 캠핑을 좋아해서 같이 왔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이것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원래 한 시간 채우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배고프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
지금 제가 21일까지 잘하면 쉴 수도 있어서 영상을 좀 찍을 시간이 조금 생겼어요. 그래서 물론 일이 잡히면 일을 먼저 할 거지만 안 잡힌다는 전제하로는 나와야 되겠어. 이거 거제도까지 와가지고 또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물론 나는 영상을 재밌게 만들지만 이게 또 뭔가 또 보여줘야 되는 우리 셀럽의 또 그런 숙명 있잖아요. 그래서 바로 한번 뭐 태안이겠지 뭐 태안 아니면 아마 나는 찍을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어서 가봅시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